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바이버사는 8일 사격장까지 습격한 뒤 좀 쉬려고 합니다. 네, 너무나도 짧은 시간 내에 군용과 경찰들을 여러 차례 공격했으니 아마도 걔들이 두 눈에 쌍불을 켜고 수색할 거였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한 개 원인이겠지만 다른 한 원인도 있습니다. 바로 그 가족들이 바이버산한테 선을 보게 해준 거였습니다. 이 여자는 바이버산이 강력한 동료가 될 2호 인물 시에 중펀입니다. 58년생으로 바이버산보다 한 살 어립니다. 이 시에 중펀은 바이버산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여자는 집안이 무남 동료였답니다. 그러니 그 부모는 딸이 시집가면 자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을까봐 대릴 사위 하나를 데려왔대요. 네, 이 대릴 사위는 이름이 리통민이라고 불렸는데 시중선보다 6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리통민이 집안은 국민당 고층 간부 집안이었답니다. 그런 집안이 귀한 자식이 어떻게 대릴 사위까지 되었냐고요? 네, 지금은 공산당 시대잖아요. 국민당은 대만에 가야 뭐 대접받지 대륙에서는 반공 성격을 띈 집안으로 간주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아주 그냥 합법적으로 대놓고 리통민과 그 가족을 괴롭혔답니다. 리통민은 어릴 때부터 너무나도 괴롭힘을 많이 받아서 이 키도 작고 성격도 매우 나약하고 이 남자다운 면이란 찾아볼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시중선은 또 그와 반대로 키 크고 이 남자답고 자신을 보호해줄 남자가 필요했었답니다. 리통민과 도저히 지낼 수 없게 된 시중선은 집안이 모든 돈들을 들고 튀었답니다. 혼자서 북경으로 쳐들어가서 장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1995년이어서 그녀는 37살이었죠. 그녀는 북경이 시장 안에서 이 비단을 파는 장사를 하다가 바이버산이 동생이 마누라를 알게 되어 소개팅을 받게 됩니다. 네, 이어 그 소개팅 장소로 들어오는 시중펀은 이제 나이도 있겠다, 남자 좀 만나볼라고 그냥 한껏 꾸미고 들어왔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이버산은 뻑이 갔었고 그냥 들어오자마자 시중펀이 손을 잡고는 그냥 놓지를 않았대요. 시중펀도 이런 키 180을 훌쩍 뛰어넘고 부리부리하게 남자답게 생긴 바이버산을 매우 마음에 들어 합니다. 네, 사실 이때 시중펀은 그들과 이미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그건 거짓말이었죠. 시중펀은 그때까지 리통민과 이혼을 안 했었습니다. 바이버산과 시중펀은 한참 그냥 뒤끓는 피로 그냥 딱 붙어 다녔답니다. 바이버산은 시중펀을 데리고 엄마 집으로 찾아가서 야, 이제부터 내 여자여. 엄마 그동안 내 데 못해준 거 내 여자한테나 잘해줘 라고까지 하였답니다. 네, 만약 이때 바이버산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중펀이 장사나 도우며 뭐 알콩달콩 잘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하지만 그의 욕심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친구랑 잠시 동안 뜨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바이버산은 또 쉬쇠라는 곳으로 갑니다. 네, 그곳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북경 쪽이 군대들이 주둔한 곳입니다. 북경의 여러 군영들이 다 그곳에 밀집해 있었죠. 바이버산은 그쪽에서 또 자전거를 척 타고 각 군영들을 돌아다니며 초이스를 합니다. 네, 처음 군영은 그 보초병이 56 반자동 소총을 메고 있었는데 그 소총은 자신이 총보다 더 낡아 보여서 그냥 패스했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군영에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방공포 군영이었답니다. 하늘에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쏴서 떨구는 그런 군대인데 자, 그 보초병이 메고 있는 소총은 아주 그냥 기가 막혔습니다. 네, 그것은 바로 81-1 자동 소총이었습니다. 이 소총은 400m 바퀴 8mm 되는 그 강철판도 꿰뚫을 수 있었고 2000m 밖에서도 살상력이 있었답니다. 어마어마했죠. 많은 분들은 바이버산이 나중에 뭐 갖고 다닌 총이 AK-47인 줄 아시는데 정확하게는 81-1 자동 소총입니다. 그 사격거리는 AK보다 더 멀죠. 그리고 총 뒷부분을 접을 수도 있었기에 그 시대에는 아주 그냥 선진적인 무기였습니다. 이런 치명적인 무기는 좋은 명사수를 기다렸겠죠. 바이버산은 그 소총을 보자 그냥 시중선을 만날 때보다 더욱 흥분합니다. 네, 이어 정신을 차린 바이버산이 그 주위를 둘러보자 대부분이 과수원이었답니다. 네, 그 환경도 딱 좋았죠. 바이버산은 그 주위 환경을 머리에 새기고 또 새기고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한 그는 자기 기억대로 지도를 한번 그려봅니다. 네, 그리고는 대충 소총과 탄약을 묻어둘 곳을 한번 짚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빨보사는 뒷산에 숨겨놨던 56 반자동 소총과 탄약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또 장갑과 수건 등을 챙겨갖고 출발합니다. 몸에는 군복을 척 차려 입었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그 과수원으로 도착합니다. 자신이 그렸던 지도상의 지점에 도착한 뒤 빨보사는 장갑을 끼고 이 수건으로 탄약을 한방 한방 싹싹 닦아 놓습니다. 내 자신이 지문을 모두 지우기 위함이었죠. 나중에 보면 이 조치는 매우 큰 효과를 봅니다. 네, 그리고는 또 엎드려서 푹 쉽니다. 빨보사는 밤 8시가 되자 드디어 움직입니다. 허리를 숙이고는 요 조용하게 81-1 자동 소총을 메고 있는 보초병한테 접근합니다. 이어 한 50m 되는 곳까지 도착하자 바짝 엎드려서 한 포복, 두 포복 이동합니다. 네, 그 보초병 기지와 과수원은 거의 딱 붙어있다시피 했으니 빨보사는 더욱 조용히 움직입니다. 그렇게 그 소총까지 메고 있는 보초병과 한 10m 되는 거리까지 가게 되자 드디어 멈춥니다. 네, 10m면 엄청 가까웠죠. 그 보초병이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보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소총으로 딱 명중하고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때 갑자기 뱀이 쓱 하고 나타나면 어땠을까요? 네, 그냥 비유입니다. 그러면 빨보사는 대체 무슨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보초병 기지에는 반장 한 명과 병사 두 명, 총 세 명이 보초를 서고 있었답니다. 빨보사는 그 세 명이 다 모인 다음에 한꺼번에 죽이려고 계획했었던 거죠.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그 셋이 모이지를 않습니다. 그 중에 몇 번이고 보초병을 바꿨는데 이 1시간 반에 한 번씩 바꾸는 거였습니다. 역시 좋은 총을 얻으려면 그만큼 쉽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밤 12시 40분이 되자 그제야 기회가 옵니다. 네, 그 두 병차가 각각 멀지 않은 곳에 꼿꼿이 서서 지금 망을 보고 있었는데 반장이 나와서 그 중에 한 병사한테 다가가서 잡담을 하는 거죠. 비록 그 둘은 떨어져 있지만 이 세 명이 다 나온 이런 기회는 또 없습니다. 빨보사는 혼자 여기서 꼿꼿이 서서 망을 보는 병사를 향해 팡팡 하고 두 방을 쏩니다. 그러자 이 병사는 그냥 당장에서 즉사하고 맙니다. 이어 그는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잡담을 하고 있었던 병사와 반장을 향해 또 팡팡 하고 쏩니다. 네, 첫 번째 탄약은 보초를 서고 있던 병사의 배를 꿰뚫고 나갔답니다. 하지만 이 병사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반장을 확 땡겨갔답니다. 그러자 빨보산이 탄약을 피하게 되는 거죠. 네, 그 반장은 역시 반장이었던지라 무슨 상황이 일어난지 금방 파악합니다. 그리고는 허리를 완전히 낮추고 안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네, 그 자세는 그냥 뛰는 것보다는 낮고 포복보다는 엄청 빨랐지만 그만큼 안전할 수도 있고 속도도 빨리 도망칠 수 있었죠. 빨보사는 도망치는 반장을 향해 또 세 방을 날렸지만 이미 캄캄한 밤인지라 명중을 못합니다. 이젠 더는 지체할 수 없게 된 빨보사는 잽싸게 달려가 81-1 자동 소총을 챙기고는 옥수수 밭으로 사라집니다. 네, 이제 명사수가 치명적인 무기까지 챙기게 됩니다. 이것은 그 옛날 여포가 적토마를 얻은 경우랑 비슷했죠. 네, 하지만 총은 구했는데 이젠 어떻게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총은 둘째치고 맨몸으로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겠냐도 미지수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빨보산이 천부적인 군인 기지를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빨보산이 예상 안에 있었고 그는 아주 그냥 태연자야 가게 이미 찜해놓은 곳으로 달려갑니다. 네, 그곳은 철길 옆에 버려진 벽돌 가마였습니다. 눈에 띄기 힘들었고 으스스한 곳이어서 사람들이 접근도 꺼려했죠. 빨보사는 그곳에 미리 파놓은 3개의 구덩이에 이 56 반자동 소총과 81-1 자동 소총 그리고 탄약들을 각각 묻어놨답니다. 네, 그리고는 지금 입고 있던 군복을 벗어서 또 함께 묶어놓은 미리 준비해놓은 다른 옷을 또 꺼내 입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하게 잠을 잤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다니 역시 천하제일 배짱입니다. 그럼 이때 군용 쪽은 어땠을까요? 완전 뒤집혔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녀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군령을 습격한 거야? 그놈을 못 잡으면 우리 전체 방고포 군령이 공중분해다! 빨리 잡아! 네, 그들은 경찰들한테도 신고하고 군대와 경찰이 손잡고 그냥 샅샅이 수색했지만 아쉽게도 빨보산이 선택한 위치를 못 찾았다고 합니다.
발보산이 반정찰 능력은 어마어마했죠. 걔가 딱 봐서 여긴 쟤네가 때려 죽여도 못 찾겠네 하면 진짜 그렇게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침 8시까지 퍼자고는 척 일어나서 뭐 아무렇지도 않게 맨몸으로 산을 내립니다. 네, 옆 북경으로 가는 버스 한 대를 잡아타고는 갑니다. 하지만 얼마 안 지나서 무장 경찰들이 막아섭니다. 야야 검사다, 모두 신분증 내놓고 소지품 가방을 열어. 하지만 바이보사는 시큰둥해 합니다. 얘는 뭐 왕현칭처럼 탈옥범도 아니고 수배자도 아니었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총도 그 벽돌 가마 쪽에 묻어놨으니 니네가 원한다면 홀라당 다 벗어 보여줄 수도 있다 이거였죠. 사실 이때 경찰들도 어쩔 수는 없었습니다. 용의자 신상도 안 나온 이상 위쪽에서 잡으라고 하니 그냥 이렇게 나와서 뭐 짐이나 뒤적여서 총이나 나오겠나 하고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렇게 바이보사는 당당하게 그냥 모든 건물들을 꿰뚫으며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바이보사는 81-1 자동 소총을 하루빨리 더 만지고 싶었지만 꾹 참습니다. 네, 적어도 한 달은 그쪽이 위험하니 얼씬하면 안 됐죠. 그리고 또 급한 건 바이보산이 아니었습니다. 니네 수색할 만큼 쭉 해라 이겁니다. 바이보산은 낮에는 여친 시중펀을 도와서 이 물건을 팔고 밤에는 뭐 밥 먹고 TV 보고 잠을 잡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뭐 신혼생활을 보내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가까워지고 한 일주일이 지나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이 밥을 지금 먹고 있는데 갑자기 시중펀이 가족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그러자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의 친가 쪽이 오빠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빠가 사천성 무기공장에서 일한다고 합니다. 어? 무기공장에서 일하면 권총 같은 거 구하기는 껌이겠네. 야, 너네 오빠 보고 권총 한 자루 구해달라고 해라. 그러자 시중푸는 그냥 깜짝 놀랍니다. 네? 권총이요? 그건 왜요? 바이보사는 시끄럽다는 듯, 야, 낸데 권총 탄약이 있어서 그러재야. 총이 없으면 저 탄약들 다 낭비지. 재미로 팡팡 쏘고 놀면 좋잖아. 우리 돈 주고 산다고 그래라. 그러자 시중펀은 귀신한테 솔린 듯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총을 파는 사람들 있다는 것 같기는 하던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몰라요. 그러자 바이보사는 무릎을 탁 치며, 그래 그거면 됐다, 우리 너네 집으로 가자. 네, 그 말을 들은 시중펀은 너무도 놀라 그냥 까무러칠 뻔했답니다. 뭐 권총 문제는 아니었고 바로 자신이 아직 이혼하지 않은 게 들통날까봐 그런 거죠. 만약 집으로 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면 100% 들통날 거였으니 말입니다. 시중펀은 그날 밤에 잠을 못 이루었답니다. 자기 집으로 못 가게 막으면 그것도 말도 안 되고 가서 또 들통나면 바이보산이 그냥 홧김에 자신과 헤어질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이어 바로 이튿날 바이보산이 차표를 사러 떠나려 하자 시중펀은 막 그냥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바이보산은 그냥 깜짝 놀라갖고 어? 대체 뭔 일 있냐고 묻습니다. 아이고 바이보산아 미안해. 지금까지 내가 너를 속여왔어. 나 사실 아직 집사람이 이혼을 반대해서 아직 이혼을 못하고 있었어. 근데 또 너가 나를 버릴까봐 얘기도 못하고 그냥 끙끙 혼자서 앓고 있었던 거야 라고 하며 그냥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이보산은 멀뚱멀뚱해 서있더니 어? 이혼을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뭐 나중에 하면 되지 뭘 그리 울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막 울고 있던 시중펀은 에? 그게 그리 쿨하게 넘길 거였어? 역시 바이보산 니는 남자다! 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리 사천으로 출발! 그렇게 그들은 사천이 시중펀 집으로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시중펀이 남편 리동민과 새 애인인 바이보산이 첫 만남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그리고 바이보산이 꾸민 그 권총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쏴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이제!